안녕하세요. 만마의 IoT입니다. 집에 있는 센서 등입니다. LED 센서 등이고요. 이게 망가져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기를 인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안전기가 망가졌는지 AC-DC 컨버터가 망가졌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그럼 테스터기를 직류해 놓고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기판에 보면 여기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.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105V가 나오네요. 그러면 전압은 인가가 된다는 얘긴데 LED가 어딘가가 망가졌겠죠. 그러면 테스터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겠죠. 그러면 전기를 일단 끊고 LED 하나하나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.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두 개가 망가졌을 때는 쭉집게로는 체크를 하실 수가 없어요. 이게 망가졌네요. 자, 이게 불량이고 또 건전지로도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랬죠. 건전지 1.5V짜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.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망가졌죠. 지금 이 기판에는 두 개가 망가졌습니다. 이 두 개가 한 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단선이 됐기 때문에 이걸 떼내고 해도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간판 안에 보면 시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. 3구 12V LED 모드를 좀 구하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 케이블 이렇게 잘라서 이 안에를 보면 띄워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납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이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하다가 쉬운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. 그러면 플러스가 일단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플러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빨간 선이 플러스죠. 위쪽이 플러스네요. 네, 맞아요. 이것도 위쪽이 플러스예요. 그러면 플러스를 좀 줬고요. 이 위에 쪽이 플러스. 여기가 플러스. 여기가 플러스. 이 기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싹 써져 있으니까요.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잘라가지고, 자, 이렇게 됐죠?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쓰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 납땜은 끝났고요. 이제 센서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고 클랩이 다 물리고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들어왔죠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가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겠죠. 그게 센서 등이잖아요. 자, 이렇게 꺼졌죠. 뛰면 들어오고
오늘은 이렇게 납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 소자에 대한 이거를 없애고 떼어내고 요 조그만 소자를 붙이기가 이 납땜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인두도 사실은 칼인두라야 좀 세밀한 부분에 납땜을 할수 있고,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기판을 잘라서 이렇게 옆에다가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박렬도 좀 되고, 좀더 일반인 분들이 편하게 납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.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